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니깎게 감히 날 협박해?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당할 줄 알아? 왜 이러십니까, 국장님? 날 물 먹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 철창으로 보내겠다고. 이 새끼가 와서 겁대가리 없이!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봉원장인 줄 알아? 너 같은 놈한테 호락호락 당할 것 같아! 이러시면 국장님은 곤란해지십니다. 뭐? 제가 국장님 만나러 나오면서 아무 준비 없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국장님 손에 죽게 되면 장부는 자동으로 신문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저야 여기서 죽으나 사형대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장부를 틀릴 테니 제발 이쪽을 내려놓으세요. 저와 사형대에 같이 가고 싶지 않으시면 진정하시고 이쪽을 내려놓으세요. 어서요. 제발 내가 떠나게 도와줘. 안 그럼 나 죽고 너도 죽는다. 금호가 이러면 안 돼. 아버지랑 삼생이한테 이러면 안 돼. 아줌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재밌으셨겠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러지 마, 금호가. 삼생이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변명 따위 필요 없어요! 금호가 나가주세요. 아줌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 방에서 나가요! 어서요! 힘들겠지만 이해하자. 그냥 놔둬. 지금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네가 왔다가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이 방을 내줄 것 같아? 웃기지 마. 이 집 딸은 나 봉구목이야.